보도록 하죠. 91페이지에요. 자, 지금 이 수업은 지금 6학년 학생이 같이 듣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자.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그지 여기 x 대신 ax 더하기 b가 들어갔던 걸 어저께 했었어요. 어저께 했던 거를 자세하게 보면은 그죠? 근이니까 그죠? 근이니까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앞에 봐. 알파베타라고 하니까 뭐예요?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도 0이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자, 두 근의 합과 곱도 알아냈어요. 근데 얘 두 근을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는 x였으니까 이번에는 3x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3x 대신 알파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그지? 3x 대신 아까는 x는 알파 그지? x는 베타 이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어떻게 돼요? 3분의 알파가 될 거고 3분의 베타가 될 거예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x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그죠? 얘를 넣어도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도 0이 되겠죠. 따라서 얘의 두 근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알파라고 놨죠. 아까도 3x가 알파라고 놨잖아요. 그죠? 맞아요? 얘가 베타라고 놨어요. 요 x만 남겨놓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지? 또 a로 나눠줬겠지. 그지? 자, 여기도 뭐예요? 베타 b가 넘어가지 알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a로 나눠주겠지. 그지? 맞아요? 그래서 x를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18-1번 보도록 할게요. 18-1번. 91쪽이죠? 필기할 때요, 그, 살짝 요령껏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죠? 일단은 필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배우려고 온 거기 때문에 일단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필기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필기를 멈추고 그 칸만큼 띄워놓고 집에 가서 그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알았지? 필기하는 요령이에요. 근데 나중에 잘하게 되면 쫓아올 수가 있겠죠. 얘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을 얘 곱이 얘라고 할 때 그죠? x가 아니라 얘의 합과 곱을 구하래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우리 얘의 두 근을 우리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알파랑 베타라고 할 거예요. 알파랑 베타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 한 것처럼 하면 그죠? 얘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f 알파 그죠? f 알파가 뭐예요? 0이겠지요. f 베타도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두 근의 합과 곱이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걔가 6. 알파 베타가 뭐예요? 3이래요. 3. 그죠? 3이래요. 저기까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얘의 두 근을 써볼게요. 요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얘, 이, 지금 요거 썼잖아요. 우리 얘를 썼잖아요. 그죠? 얘를 썼으니까 얘도 똑같이 쓰면 돼요. f2x는 0. 얘의 두 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x였지만 2x가 뭐가 되는 거예요? 2x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2x는 알파. 그지? 맞아요? 또 2x는 뭐예요? 베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따라서 x는 2분의 알파가 되겠죠? 두 근이 2분의 알파.
x가 2분의 베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베타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하면 돼요. 두 근의 합 여기다 쓸까요?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예요.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2분의 6이 돼서 3이 될 거고요. 두 개를 곱할게요. 2분의 알파 곱하기 2분의 베타가 될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알파 베타가 되겠죠. 알파 베타가 3이니까 4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얘와 얘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했어요. 요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그죠? 0이라는 걸 했고요. 합과 곱을 구했고요.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알파라고 하고, 그지? 맞아요? 이 얘를 베타라고 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두 근은 이렇게 될 거예요. X로 바꿨어요. 그죠? X로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18-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멈춰. 필기를 좀 느리면. 이걸 보는 게 봐야 되겠지? 그지? 칸을 띄워놓고. 18-2라고 쓰세요. 적당하게. 18-2라고 쓰세요. 그죠? 자, 다음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필기를 다 못했으면은. 자, 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해줬어요. 그죠? 알파베타라고 했어요. 두 근의 합을 가르쳐주고 곱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파베타라고 했죠. 똑같이 써요. F알파 걔가 뭐인 거야? 두 근이니까 X 대신 알파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되는 거죠. F베타도 뭐예요? 0인 거죠. 이걸 알아낸 거죠. 우리가. 근데 얘 두 근의 합 이거를 하래요. 우리 얘도 지금 얘는 알고 있어요. 똑같이 하면 되죠. F에 4X-1이에요. 얘가 0이래요. 두 근의 합과 곱을 하래요.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걸 알파라고 하면 되죠. 4X-1이 알파고 4X-1이 베타인 거죠. 그죠? X로 할 거예요. 얘가 4X는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4X는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4분의 알파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x는 4분의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두 근의 합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두 근의 합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해요. 두 근의 합 4분의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베타 더하기 1 얘를 해주면 돼요. 4분의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저기서 문제에서 6이라고 나왔죠? 그죠? 6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4분의 그죠? 4분의 8이죠. 4분의 8 2인 거죠. 답은 2인 거죠. 엄지손가락 글씨를 똑바로 연필을 똑바로 쥐고 해야죠. 선생님도 실수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게 선생님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게 지금 자세가 되게 불편한 자세로 지금 수업하는 카메라가 지금 이 위에 있는데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 불편하지. 자, 9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알파베타가 두 근이래. 이 창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X마이너스 알파, X마이너스 베타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면 얘 2차가 되잖아. 개수는 뭐가 돼? 1이 되지. 그럼 딱 얘네. 그지? 알파, 베타일 때 얘를 전개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오겠지? X의 제곱. 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이건 두근의 합, 이건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근을 알면은 우리 마이너스 쓰고 두근의 합을 쓰고 두근의 곱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이거. 예, 1분의, 그지? 여기 있는 개수분의, 그 마이너스를 먼저 하고, 마이너스를 하고, 그지? 두근의, 그러니까 1분의 알파, 요, 얘를 했잖아, 그지?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거잖아요. 기억나죠? 자, 2차 방정식 얘가 있으면, 두근을 얘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위에서 배운 거 했죠? 이렇게 그대로 하면 이 2차항의 개수가 1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a를 여기다 딱 곱해 주면은 얘가 ax 제곱으로 시작될 거잖아요. 그죠? 딱 맞죠? 이거를 하면 여기에다가 알파 a를 곱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여기다 곱해 준 거야. 이게 아니라 그지? 여기다가 a 들어간 거야. 더하기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맞잖아. 그지? 얘가 맞잖아. 얘가 다 b가 되는 거지. 이 싸그리 그지? 얘가 다 뭐가 되는 거야? c 값이 되겠죠. 그죠? 같은 구조야. 따라서 개수가 실수인 모든 2차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꼴로 인수분해된대요. 뭐예요? 1차식의 곱이죠? 그죠? 뭐 여태까지 배운 거야. 지금 한 거죠? 그죠?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이죠? 마이너스 두 개의 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넣었어? 곱 넣었죠? 그죠? 곱 넣었죠? 그 다음에 합 넣었죠? 얘 넣었죠? 근데 얘를 넣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얘 사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어렵지? 응? 자, 다음 두 수를 이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이 저거예요. 2차항의 개수가 저거라고 그랬어요. 이두 근의 합이 뭐예요? 합.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인 거죠.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6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 6인 거죠. 구하는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개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1. 1은 안 써줘도 되는 거잖아. 여기 두근의 합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쓰고 여기다 합 넣었나? 합 넣었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아요? 더하기 곱을 넣어준 거죠? 2차 방정식인 거죠? 맞아? 이것은 0까지 해야지 방정식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쓰면 안 되잖아. 이쁘게 써야 되잖아.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 얘가 답이 될 거예요. 근이 얘래요. 근이 얘래요. 두 근의 합과 곱을 해볼게요. 합은 뭐죠? 두 개를 더하면 i가 없어져서 4가 되네요. 그죠? 곱은 뭐죠? 곱은
2-i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2의 i의 제곱이 뭐라고? 까먹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3이 될 거예요. 이 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 그죠? 1 넣었어. 그리고 마이너스 쓰고, 그죠? 합을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x죠? 그 다음에 더하기 3으로 해주면 되겠죠? 0도 써줬죠. 다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미안해요. 이게 4죠, 여기가. 그죠? 4죠? 맞아요? 두 개를 곱하면, 그지? 4예요. 이게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5가 되겠죠? 이게 뭐야? 인수분해하래요. 봐라, 3하고 1로 하면은 야, 이거를 한쪽만 마이너스 줘도 그지? 맞아? 이게 나오지가 않죠? 원래 마이너스 4x 되면 얘가 그냥 4가 되면 딱 되는 거예요. 그지? 이런 건안 돼요. 그죠? 이건 안 돼요. 뭐를 써야 돼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되겠어요. x는 자, 2a분의 2a, a는 1인 것이야. 그지? 마이너스 b. 짝수였네요. 짝수 공식을 쓰자. 2a가 아니라 그죠? 그죠? a분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수 공식. 그지? 1인 거지? 여기는 이제 1인 거지? a분의 b다시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b다시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a는 1인 거죠. 그죠? 자, 마이너스 b다시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다시니까. 그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4가 되겠네. 그지? 얘의 제곱이니까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죠? 곱한 거예요. 얘는요, 2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3이 되죠. 3 더하기 4니까 7이 되겠네요. 7. 얘가 되겠네요. 얘가 근이야.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근은 2 더하기 루트 7.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거예요. 자, 얘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중괄호를 써줄게요. 중괄호. 우리 6학년이니까 중괄호 써주는 거야. 고등부는 이런 거 아니에요. x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지? 뭐가 들어가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7.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2 마이너스 루트 7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 상태로 답을 쓰면은 그죠? 바보 같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오, 이 식기도 짝수네요. a는 1인 것이야. b다시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c가 4인 것이야. 그죠? 그러면 짝수 공식이에요. 원래는 안 짝수는 2a인데 a가 될 거예요. 분모는 1인 거야. 안 쓸게요. 그죠? b, 그죠? 마이너스 b 다시. 그지? 마이너스 b 다시니까 1이 되겠지요.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마이너스고요. a는 1이고요. c가 4예요.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죠. 마이너스 3은 우리 뭐라고 쓰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처럼 중괄호 한번 써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안 해도 어떻게 되겠어? 이거랑 부호는 똑같겠지. 맞아? 부호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여기 이런 형태는. 그지? 따라서 얘는 바로 쓸 거예요. 이거 보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x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이게 답이겠죠? 그쵸?